안녕하세요. 방학용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하나의 앱을 만들면서, 플레이저 프로젝트, ASP.NET Core 플레이저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학습할 때 가장 좋은 거를 제가 뽑으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CRUD, CRUD인데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입력, 출력, 수정, 삭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자, 블레이저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저를 검색해 보면 블레이저 앱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비디오 관리, 비디오 리스트, 동영상 리스트를 관리해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그 비디오, 동영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한 곳에서 모아서 리스트로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을 한번 리스트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 한번 이제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은 비디오라는 단어 쓰고 비디오 앱에다가 뭐 이제 코어 버전이다 해서 비디오 앱 코어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치는 뭐제 컴퓨터에 뭐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또는 다른 경로에 주셔도 되겠고요. 자, 물론 블레이저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제 강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ASP.NET 코어 3.0, 3.1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3.0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3.x 버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소스가 3.1 또는 뭐더3.2뭐 등등 올라가면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레이저 서버 앱 기준으로 잡고요. 인증은 체인지 버튼 눌러서 기본 인증 제공해 주는 거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ET Core 3.0 기반으로 블레이저 서버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자,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소스를 만들 거고요.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코드는요. 우리가 추후 이제 Azure 웹앱에 업로드 게시를 해서 퍼블리시해서 이제 뭐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 창에 잠깐 가보면 .NET 코어 3.0으로 되어 있고요. 3.0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블레이저는 3.0 이상, .NET 코어 3.0 이상에서부터 첫 번째로 나온 하나의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이제 기술 스택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잡혀져 있고요. 자, 그러면 제 강의는요.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얘가 이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얘를 한번 이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게 되면 전형적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요.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홈 버튼, 카운터 버튼, 패치 데이터 버튼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가 새로 고침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건다잘 되는데요. 새로 고침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클릭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이렇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게 이제 블레이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물론 이제 레지스터라든가 로깅 같은 경우 좀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리프레시가 돼서 로그인이라든가 회원 가입을 해서 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를 갖는 블레이저,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할 건데요. 자,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블레이저의 디폴트 템플릿에다가 인증 기능 정도 추가한 상태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봤고요. 자, 그러면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의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를 다한 곳에다 모아놓기 위해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 앱 코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SQL 서버를 검색을 해주면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쨌든, 제 강의에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관련된 모든 구문은 다 어디? 하나의 그 프로젝트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이곳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다음 버튼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BDO 앱 코어 닷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줍니다. 또는 저 밑으로 내릴까요? SQL 서버 S가 단어로 저 밑으로 가니까 SQL 서버 이런 식으로 비디오 앱 코어 닷 SQL 서버로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비디오 앱 관련해서 그 동영상 강좌 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테이블이라든가 저장 프로시저라든가 등등등은 다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SQL 파일로 관리를 해서 소스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웹, 모바일, 뭐 콘솔, 윈도우즈, 데스크탑 등등등 하나 이제 그 메인이 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다 여기다 모아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공통 컴포넌트, 이제 공통 코드들, 공통 클래스들은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뽑아놓을 텐데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모든 그 이제 그 각각의 영역에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닷넷에서는 닷넷 스탠다드. 닷넷 표준, 뭐 닷넷 스탠다드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닷넷 스탠다드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닷넷 스탠다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여기저기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버전을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닷넷 스탠다드 2.0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스탠다드 2.0으로 하면 물론 이제 닷넷 스탠다드 2.1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블레이저만 사용했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그거를 이제 의미상으로 아 닷넷 스탠다드 2.0으로 해놓으면 이제 닷넷 프레임워크 기반에서도 호출해서 사용해 줄수 있고요. 닷넷 코어 기반에서도 호출해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 강의 시점에서는 가장 호환성이 높은 게 닷넷 스탠다드 2.0이기 때문에 닷넷 스탠다드 2.0 기반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원래 프로젝트, 이제 메인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구성하는 거는 뭐 이제 제 책이라든가 제 강의 여기저기서 항상 하던 방법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를,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현재 강의를 처음 보신다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이제 그 코드로 그냥 모든 거를 다 이제 코드로 관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구문도 이제 뭐 이제 그 뭐죠? 그 우리가 이제 코드에 대한 버전 제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프로젝트는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의 솔루션 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또는 여기서도 해줄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자뭐 이제 솔루션에 보면 이렇게 이제 솔루션 항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메뉴를 통해서 뭐 새로운 항목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 아, 새 프로젝트는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아, 다시요. 죄송합니다. 자,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닷넷 이제 스탠다드인데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볼게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보면 단내 스탠다드 기반이 있고요. 단내 스탠다드의 비주얼 베이직이 있고요. 주의하세요. 이제 저는 C샵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의 레이저 클래스 라이브러리고요.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어떤 기반으로 쓴다? 공통 코드는 단넷 스탠 정도까지만 타이핑 할게요. 그래서 단넷 스탠 클래스 라이브러리 단넷 스탠다드의 C샵 버전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제 강의에서는 현재 점에서 2.0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넷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C샵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C샵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macOS, 윈도우즈, 라이브러리 등등등에서 사용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ext. 그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름은 video app.appcore란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은 자, 모델이란 모델스라는 걸로도 이제 많이 하고요. 커먼 또는 뭐 라이브러리 또는 쉐어드라는 이름으로 뒤에다 전미사를 많이 붙여요. 요번에는 뭐로 할까요? 그냥 모델스로 갈게요. 예. 모델스로 가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저 밑으로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 형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MS 형태대로 구성을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자, 모델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된 클래스 1.cs 파일은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대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거는 비디오 앱 코어닷 모델 그 프로젝트의 속성창에 가서 Alt 엔터 눌러서 단넷 스탠다드가 2.1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에 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제 블레이저 ASP.NET 코어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 단넷 스탠다드 2.0 기반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쿼리 문들을 관리해주는 SQL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물론 지금은 그냥 SQL 파일 딱 하나이지만 어쨌든 이거를 비디오 앱 코어.sql 서버라는 이름의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체를 저장하고요.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드 솔루션 또는 빌드 솔루션을 했을 때 당연히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에러 없이 성공이 잘 되게 있고요. 세개 성공되었으면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Add to Source Control 요 버튼 눌러도 되고요. 또는 일단은 소스저에다가 아예 추가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Add to Source Control, Source Control에 소스저에 추가를 버튼 눌러서 Git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GitHub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에다 추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Publish에서 GitHub에다 소스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코어 앱에 일단은 Private로 자, 블레이저를 사용한 비디오 강좌 리스트 앱 제공을 제 이제 리스트 아 강좌 리스트 제공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앱 코어란 이름으로 현재 소스를 제 GitHub 계정에다가 프라이빗 경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됐고요. 소스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자꾸 GitHub에다 올리려고 했는데 어디? 저기 어디냐? 애저 DevOps에 올려지려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GitHub에다가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 버전으로 퍼블릭으로 이제 전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 소스는 외부에서는 보실 수 없고요. 뭐 강좌 소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체 프로젝트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
제 강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테이블 퍼스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물론 코드 퍼스트, 모델 퍼스트도 되는데요. 일단은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만약에 안 쓴다면 이제 테이블부터 존재,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부터 존재해야 되니까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